어떻게 increase likes 한번 내보셨나요? 보통 이런 식으로 복습합니다. 다음 바로 다음 4교시 수업의 주제가 데이터베이스 부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방식 간단하게 보시죠. 포스트는 얘는 가리키는 게 뭐예요? 얘가 가리키는 것은 이 포스트 스키마 얘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여기서 뭘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에 있는 각각의 필드를 이렇게 포스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름은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의 아이디 포스터. 이 포스트에 있는 각각의 필드의 아이디가 위에 있는 이 캐럿이 있죠? 캐럿 아이디는 얘는 뭐예요? 얘는 얘입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입니다. 그죠? 여기 우리가 받는 게 포스트를 받잖아요. 그죠? 포스트를 받을 때 패턴 매칭을 해서 아이디를 뽑아낸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거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이디가, 그러니까 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각 필드의 아이디가 우리가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아이디와 같은 것을 골라서 그런 다음에 걔를 리턴하라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리턴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업데이트홀입니다. 업데이트홀은 필드의 이 포스트의 필드의 값들을 업데이트하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하니까 likes count 이 포스트에 있는 likes count 얘를 말하는 거죠. 여기네. likes count 이 필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increase 하란 말이에요. increase 하는데 얼마나 increase 하느냐 하니까 1만큼 increase 하라는 거예요. 이게 리퍼 업데이트 올 펑션입니다. 리퍼 펑션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니까 여기 있는 이 리퍼 여기서 불러온 겁니다. 여기서 다 리퍼 관련되는 펑션들을 불러오는 매크로예요. 이 유저가 매크로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IO inspect 이건 제가 넣어본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시켰을 때 어디 있나요? 해서 이게 라이크즈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릴로드 하면은 제가 버튼 클릭했던 내용 뭐 하나 바뀌어 있군요. 지워버리고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팔로 돼 있죠? 버튼 클릭을 했는데 변화는 없고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니까 9로 바뀌죠. 다시 볼까요? 다시 클릭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페이지를 업로드하니까 10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뀐 내용, 데이터베이스 바뀐 내용이 우리가 만든 이 포스트 컴포넌트로 전달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여기에 전달되었으면은 여기서 데이터가 다시 리로드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왜 전달되지 않았을지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바로 할 거는 다른 걸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있는 내용. 이두 개의 창을 열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기 이 원본 영상에서 대략 8분에서부터 대략 12분 사이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원본 영상 이 영상과 같이 참조해서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제 설명도 듣고 여기 있는 영상도 보시고. 그래서 창을 두 개를 열겠습니다. 두 개를 열어놓고 어디 있나요? 하나 따놓고 창이 두개 열려있죠. 이 상태에서 new post 새로운 포스트를 하나 열어보자는 거죠. 포스트 세이브 했습니다. 세이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포스트가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 왼쪽 영상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지금 추가된 게 없어요. 그죠? 너무 산만하나요?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다 지워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new post에서 first 세이브를 합니다. 퍼스트가 등장했죠. 그런데 왼쪽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트위터가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 실시간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거죠. 그럼 양쪽에서 다 실제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끔 하는 거. 그 코드가 지금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예요. 이미 코드는 넣어두었습니다. 타임라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트 됐을 때, 크리에이트 된 부분, 크리에이트가 이 부분이죠.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해서 포스트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라는 펑션을 여기다가 임플멘트를 하는 거죠. 이때다가 있죠.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에러 먼저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오케이 포스트 다음에 이벤트 돼 있어요. 요 이벤트에 들어올 자리가 뭐냐니까 앞에 있는 이 투플 이 투플은 어디서 들어오나요? 전달되는 것은 여기 크리에이티드에서 리포 인서트 했을 때 리턴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턴되는 값이 브로드캐스트 펑션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됩니다. 그죠? 그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값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 투플입니다. OK
K-포스트가 되거나 혹은 에러 리즌이 되거나.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 전달되죠? 요 이벤트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위에서 지정했던 요겁니다. 퍼스트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아톰이에요. 이건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겁니다. 아톰은 말 그대로 그냥 컨스트예요. 어떤 형태든 그뭐 아톰이 될 수가 있고, 그 아톰의 내용은 우리가 임의로 무엇이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트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이름의 아톰을 이벤트로서 전달한 거예요. 자, 브로드캐스트를 했죠. 요 브로드캐스트라는 방식 이렇게 합니다. 피닉스 팝스업. 피닉스 팝스업 해서 브로드캐스트 펑션 호출을 하고, 다음에 요 철프 팝스로 되어 있죠. 얘가 어디 있는지 이따 볼 거예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팝스업 서버입니다. 자동으로 모든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적으로 팝스업 서버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걸 지금 불러온 겁니다. 그 팝스업 서버는 어플리케이션 네임 플러스 팝스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니까 토픽이에요. 토픽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대화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화방. 그죠? 그룹 채팅의 제목. 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브로드캐스트하고 무엇을 전달하냐니까 이벤트와 포스트를 전달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얘고, 포스트는 얘예요. 그죠? 그렇다면 얘를 누군가 브로드캐스트를 했으니까 받는 쪽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받는 건 서브스크라이브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도 이대로 다 있는 게 똑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내용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는 이렇게 합니다. 팝스업 서브스크라이브에 마찬가지 팝스업 서브에다가 포스트. 그죠? 요거 여러분들이 난 실제 코딩을 하실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니까 피닉스 됐죠? 다음에 팝스업 나오고,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나오죠? 아규먼트 세 개입니다. 아규먼트 보시면은 팝스업 서버 토픽 옵션 세 가지란 말이에요. 팝스업 서버는 철프.팝스업 들어가고, 다음에 토픽은 포스트였죠. 우리 밑에 포스트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다음에 아규먼트는 넣어도 되고, 옵션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옵션을 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펑션을 입력할 때 도움말로 자동으로 나타나니까 그 도움말을 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팝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죠. Getting Started에서 팝스에 대한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꼭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서브스크라이브를 호출해야 될거 아니에요? 호출은 어디서 하느냐니까 보통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 인덱스 파일이죠. 인덱스. 프로그램,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if connected, 소켓 해서 타임라인 서브스크라이브 호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시죠? 요거는 차차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커넥티드 됐을 때 커넥티드 뭐에 오른쪽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요? 뭔가가 타임 서브스크라이브 돼 있고 굉장히 뭐 에러가 좀 뜨고 있어요. 뭐가 뜨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Unknown Registry 철프 팝스. 아, 스펠링 제가 틀렸군요.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타임라인에서 CHIRP 철프에서 다시 인덱스로 넘어서 if connected 소켓, 이게 무엇인지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미 다 설명을 해뒀습니다. 어디다 설명을 해뒀느냐 하니까 우리 참고 영상 있죠? 그래서 엘릭스에 아, 뭔가 계속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네요. 보시면은 프래그마틱 스튜디오와 관련해서 여기 3일 만에 끝내는 웹 UI with Phoenix Live View라는 시리즈가 있죠.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루만 바싹하시면 이거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됐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팝스업을 세팅을 하고 나면,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뭐 세컨드 메시지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왼쪽에 동시에 나타나도록 구성이 되죠.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 하는 것도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구성이 됩니다. 이제 거리가 한쪽은 중국에 있고 한쪽은 러시아에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를 할수 있게끔 구성된 겁니다. 여기 이제 팝스업 서버예요. 그죠? 팝스업 서버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속적으로 또이 내용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